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고 성급하게 독촉을 하다가 드디어 급하게 먹다가 체했습니다. 자신들이 호기롭게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절차도 내용도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하고 과연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출범한다 하더라도 공수처장을 어떤 분으로 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위의 국회 규칙으로 모법을 바꾸려는 시도 시행도 해보기 전에 법을 바꾸어서 추천위원수를 변경하려는 시도 모두 꼼수이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도들 즉각 중단하고 설사 공수처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야당 교섭단체에게 주어진 거부권, 비토권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점은 입법 과정이나 또 청와대 대통령의 면담 과정에서도 수차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꼼수를 써서 그것을 변경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형사사법권을 마음대로 전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